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크래프터의 마인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마인드 프레스티지는 먼저 설명드려야 될 거는 저희가 지금 리뷰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교체가 된 모델입니다. 최초의 모델은 마틴의 그 15M 시리즈처럼 올마오가니 그런 스타일로 나온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래식 기타처럼 슬로티드 헤드를 가진 디자인의 모델이었어서 그런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든다 하셔서 찾는 분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갑자기 모델이 급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예전에 그 올마오가니 스타일의 그런 모델이었는데 제일 큰 차이는 이 축구판이 이제 마오가니 종류의 하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여타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크래프트에서도 많이 나오던 모델이었는데 그 마오가니 종류의 나무가 상판까지 솔리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올마오가니 스타일의 탑 솔리드 그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이 상판이 이제 알파인 스프루스 뭐 스프루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 앵겔만 스프루스 이런 거는 주로 저 북미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뭐 저먼 스프루스도 있고 뭐 스위스, 알파인, 뭐 이탈리안 스프루스 그렇게 상당히 많은 종류의 스프루스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좀 고급 목재로 치는 알파인 스프루스가 사용된 그런 상판입니다. 대신에 예전에 그 솔리드 마호가니 그때의 색깔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알파인 스프루스 위에 이제 빈티지 브라운이라고 색을 이렇게 입혀놓은 그런 모델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이 그 똑같이 마호가니 종류의 바인딩이 박혀 있어서 바인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완전 바디는 단색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 흰색은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색의 이런 바인딩이 들어가면서 약간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운드 로젯, 이 사운드 주변의 이 장식이나 이 바디, 바인딩 안쪽에 있는 이 선, 이 장식선, 뭐 포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컨셉의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이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 핀, 새들, 너트, 이거는 다 같이 이제 PPS라고 하는 재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새들 너트 재료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터스크라는 재료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재료예요. 대신에 좀 더 싸고 터스크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 아주 살짝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래도 본 재질의 이 새들이나 너트보다는 확 밝고 좀 더 화사한 느낌의 그런 소리를 내주는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트 폭은 43mm짜리 기타고요. 뭐 예전 같으면 표준이라고 생각할 만한 폭이지만 요즘에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지판이 좀 넓어지는 게 많이 나오면서 국내 브랜드들도요. 그래서 좁은 지판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실 손이 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코드 운지하고 할 때 폭이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헤드 모양은 이제 슬로티드 헤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헤드 머신 모양입니다. 이거는 빈티지한 외관 컨셉의 기타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통기타가 아무래도 클래식 기타를 원형으로 해서 개량돼서 이렇게 나타난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초기의 통기타들은 아무래도 이런 클래식 기타 같은 이런 슬로티드 헤드 형태의 기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개발되는 기타들도 그런 빈티지 컨셉의 디자인을 할 때는 많이들 애용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헤드머신 컬러 자체도 뭐 원래는 금색이었는데 아주 오래돼서 광이 다 나가고 때가 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의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유명한 크래프터 모델들, 픽업이 달린 모델들은 이 측판에 이렇게 커다랗게 프리앰프 부가 박혀있는 그런 픽업이었는데 지금 이 모델에는 이것도 역시 크래프터에서 자체 개발된 픽업인데 S1이라고 모델명이 붙어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측판을 뚫는 픽업이 아니고 사운드홀 안쪽에 붙이는 노컷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측판을 크게 뚫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내 소중한 기타에 이렇게 크게 구멍 뚫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어울리는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 측판에 이렇게 달려있는 픽업들은 조율기 튜너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편리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안쪽에 장착하는 노컷 픽업들은 보통 그 조율기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크래프터 기타의 소리에 대해서
뭐 저음이 없고 고음만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음이 강한 거는 물론 사실이에요. 근데 저음이 그렇게 없는 게 탄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생각외로 꽤 울림도 괜찮고 저음도 뭐 필요한 만큼은 있다고 생각될 만큼의 그런 기타니까 뭐 그러니까 탑솔리드 쪽에서는 꾸준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겠죠. 네, 그런 기타니까 한 번쯤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